Oh,
내 가슴이
주의 가복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주의 가복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우방을 높이 흘러 흔들려 왕께 찬양해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빛바늘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예수 우리 주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려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성령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 주를 찬양하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 주를 찬양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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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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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 성벽지로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 성벽지로 찬양합니다 성경이 내게 임하니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가지 이런 본인들의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 누구에게나 이렇게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재희 권사님이 계시는데 대상포진 때문에 약을 처방하시도 안 되고 굉장히 어제 보니까 올라오셨는데 아주 초죽음이 되셨어요. 그런데 잠시 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어제 목요 집회에 목사님의 안수기도 받고 갑자기 뜨거운 불이 몸에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완치가 되셨는데 아주 깨끗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병인데 상관없습니다. 대상포진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그런데 권사님이 워낙 열심히 예배를 사모하신 분이라 어제 안수기도를 목요일날 오후 2시 시간에 이렇게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에 잠시 안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집어넣어서 완전히 치료하게 하셔서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영광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에게 각자가 소원하는 기도 제목, 내가 모르는 문제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도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여러분 모든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피할 길 열어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화가 변화하여 복이 되게 해주시는 오늘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몇 년 다니시다 보면 나 그 말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수백 독을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구절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이 말씀 그대로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기를 로마서 10장 17절에 반드시 믿음은 더럼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럼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서 역점을 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저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 말씀을 내 머리에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말씀을 담아서 이 말씀을 붙들고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함께 하나님 일하신다 했어요.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동하십시오. 그 행동하는 방법이 가장 먼저 오늘 이 자리에 그 현장이 어디냐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반드시 이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런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때가 언제인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은혜의 때에 응답을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은혜란 이 두 단어가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은혜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는데 은혜란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대개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은혜 생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것은 이렇습니다. 환경이 대단히 어려운데 내 마음에 은혜가 있는 사람은 환경은 힘든데 환경이 힘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평안합니다. 그리고 짜증스럽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마음에 미움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절망이 오지 않습니다. 소망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이 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보면서 열 가지 은혜 생활했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열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소중합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약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은혜의 해가 임한다고 말씀하시고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면 누구이신가요? 히브리서 10장 29절은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가리켜 은혜의 성령, 따라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성령. 은혜는 누가 주십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은혜가 임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지금 어디 와 계실까요? 내 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다면 성령은 어디 와 계십니까? 고린도 후서 1장 22절은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지금 어디 와 계십니까? 마음에 와 계십니다. 성령이 마음에 와 계신다면 바로 은혜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내 마음에 은혜가 임하면 성령이 주시는 아홉 가지 열매가 어떤 것인가요?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입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사라져버립니다. 나를 상처 주었던 사람들, 그리고 내게 많은 것을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 그리고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어도 내 마음에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희락이 있습니다. 마음이 서글프지 않습니다. 절망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화평의 반대말은 어떤 것인가요? 자꾸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화목을 시키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항상 화평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계가 늘 화평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 그리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 가지 이러한 말 가운데 온유한 마음이 들어오는 것도 성령님이 내게 은혜 주실 때에 은혜의 사람, 이 사람을 가르쳐서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 다니엘에게는 은혜의 사람 다니엘, 그럼 분명 하나님의 신의 영이 함께하고 있던 이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곧 다시 말씀드려서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 다니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열 가지가 나타나는데 반드시 이 자리에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 스스로 자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은혜의 사람일까? 첫 번째, 이 다니엘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첫 번째, 그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적 없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살피신 하나님,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오늘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연휴 기간에 이 밤에 왜 산속에까지 오십니까?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갈라디아 5장 1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우린 성령을 쫓아서 행했습니다. 어디로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도록 왔습니까? 예배드리러. 그 예배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지금 환난이 와 있는데, 다니엘이, 은혜의 사람이 다니엘에게는 지금 엄청난 시련 앞에 서 있습니다. 생사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사자 굴 속에 들어가야 하는 이러한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 다니엘은 그런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 사람을 가르쳐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환난 중에 참으며, 따라하십시오, 기도에 항상 힘쓰라. 환난 중에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한 고난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환난입니다. 환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오늘 성경 속에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12장 12절의 이 환난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벌레를 땅에서 발로 밟아서 지득해 버리듯이 이러한 엄청난 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스팔트에 벌레같이 자동차 박차 지나가면 완전히 형체가 없어질 만큼 난 지득해 지는 이런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왜 태어났는가? 욥의 고백처럼 차라리 내가 어머니 몸에서 죽어서 나올 걸. 너무 고난이 계속되다 보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이 와 있고 그런 환난이 와 있다 할지라도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라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두 번째, 이 다니엘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 다니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무엇이 감사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범사로 말씀합니다. 이 범사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내 일상생활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일상생활 속에는 항상 웃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항상 기분 좋은 일만 있나요? 아닙니다. 늘 기분 나쁜 일도 있습니다. 항상 잘 되는 일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늘 못 되는 일이 늘 뒤죽박죽으로 인생이 뒤집어져 버리는 이런 엄청난 시련 가운데 범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은 어떤 뜻인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잘되고 못되는 상관없이 내가 슬프나 즐거우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어디 안에 계십니까? 예수 안에 계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난이,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환난 고난 앞에 불평하지 마시고 환경을 돌아보면 모든 가족들이 밉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 이 은혜의 사람 다니엘, 이 사람은 세 번째 어떤 모습입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자신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까? 환경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까? 우리 믿음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지금 들어가면 자신 찢겨서 죽을 텐데, 그런데 사자인 먹이가 될 이 다니엘이 눈앞에 그 광경을 보고 있으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은 강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믿음은 환경을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 어떤 명예를 바라보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화려한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성경에 무수하게 기록된 기적과 이적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 한마디에 죽어서 썩은 냄새나는 나흘이 된 시체가 된 나사로, 주님 말씀 한마디에 그냥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내 심령이 지금 썩어버렸습니다. 환경이 소망이 없습니다. 살아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현장이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면 반드시 주여 썩은 냄새나는 내 가정이 다시 살아나나 일어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차라리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절망이고 환경을 바라보면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볼 것은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방이 다 막혀서 사방 돌아보아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말할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를 바라보십시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땅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우리 주님은 계십니다. 네 번째, 이 은혜의 사람 다니엘은 어떤 모습일까요? 은혜의 사람 다니엘은 따라하십니다. 사자 앞에서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다니엘을 삼킬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 사자, 영적으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를 가리켜서 마귀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마귀를 사자로 비유하는데 그렇다면 다니엘이 사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는데 사자 앞에서 겁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마귀의 사단의 그 공격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강한 믿음, 그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사람입니다.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반드시 하나님 나는 망해도 흥하겠고 나는 반드시 병들어도 일어나겠고 지금은 절망이지만 나에게는 반드시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다니엘은 은혜 사람 다니엘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은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현장 되시길 바랍니다. 오순절 초대교회 역사가 성령이 임하실 때 120문도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고급 세단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수억 대의 복가는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차에 금으로 완전히 덮어놓은 그런 차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연료가 없으면 차량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에너지가 여러분 가운데 아름다운 이런 모습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 지식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조금 더 손색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속에 마치 자동차가 연료가 없듯이 내게는 성령이 안 계시면 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여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세상 것을 많이 우리 구합니다.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주여 내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우린 반드시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다니엘은 그의 신앙은 철저한 어디 중심의 신앙이냐면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포로로 잡힌 그는 이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면 수말리 길입니다. 그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반드시 기도할 때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창을 열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쪽으로 창을 열고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왜 예루살렘 쪽으로 창을 열었습니까? 내가 비록 그곳에 가지는 못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인데 이 성전을 향해서 이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성전을 늘 사모했습니다. 은혜의 사람은 늘 교회 중심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교회 중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약 성경에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경은 강조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하십시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성전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은혜의 사람은 반드시 성전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세상에서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은 반드시 성전을 여러분들 같이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바로 이 현상이 어떤 현상입니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 다니엘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은 이 사람이 그렇게
사자굴을 속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키고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갈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 천사를 그곳에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사자가 그를 짓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까? 오늘 기도하시다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 바유나 시므나 내가 참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다니엘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는 은혜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나타난 여덟 번째는 따라하십시오.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강조하기를 다니엘이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지기 원하십니까? 총명하기를 원합니까? 어디서 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은 기도하면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지금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비기독교인들조차도 지혜의 사람 대명사가 솔로몬입니다.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지혜를 하나님 주셨을까요? 바로 그가 무엇을 했냐면 일천번제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 감동을 하십니다. 이 일천번제 제사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이 솔로몬에게 감동하셔서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 잘 들으세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말씀하지 않습니다. 일천번제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물으십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찾으셨습니다. 시편 50편 5절은 기억합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아라. 여러분 성도 되기 원하십니까?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아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난 후에 네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을 때에 솔로몬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여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에다 생명을 거세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가진 것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만 하지 말고 예배는 전부 내가 요구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기도는 전부 내가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세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나 자신을 보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대상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신 난 후에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더 해주신 것이 보너스로 주신 것이 네가 구하지 아니함.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가 기도하지 아니함, 네가 달라고 하지 아니함 부하 영화도 내게 내게 주리. 천하의 열왕도 너보다 더한 자는 없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돈을 요구하고 부와 영화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이 예배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아홉 번째는 어떤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합니까? 이 다니엘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의 사람인데 이 다니엘에게는 다니엘서 9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은 천사가 늘 함께 했습니다. 다니엘에게 함께하는 천사에 오늘 이 자리가 다니엘이 기도하는 현장이 되시기 바라고, 다니엘이 감사하는 현장 되시기 바라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오늘 이 사람이 한 것은 잘 들으십시오. 다니엘이 크게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어떤 모션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큰 어떤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오로지 포로 가운데 있어도 그 가장 처절한 고통 가운데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런 순교자적인 그런 현장 앞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환경 따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 이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사자굴 앞에 지금 서 있을 때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 사람이 들어갈 각오로 준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굴 속에 떨어질 때까지 내버려 두세요.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을 보시면 내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신앙이 되어 있는데 그 정도면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켜보세요. 어디까지?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까지, 처절한 그 삶의 현장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현장까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 사자 입을 봉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 현장이 그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천사의 보호가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은혜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천사가 보호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다니엘만큼 천사가 계속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영적인 다니엘이 되셔서 천사의 방문이 있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 번째는 이 다니엘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놀라운 축복은 사자굴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왕 시대와 고리스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시대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다리오왕 시대, 고리스왕 시대 분명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다 요직들은 다 바꿔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국무총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환경이 바꿔져도, 아무리 시대가 달라져도,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져도 이 사람은 계속해서 형통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십니다. 오늘 이것은 어디서 옵니까? 이 사람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잘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넘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주저앉아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간순간 넘어질 때마다 이 신앙이 밑바닥으로 넘어떨어질 때에 바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현장이 여러분 그 현장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사도행전 13장, 거기에 따라서 사도행전 13장 43절 거기에 따라하시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라.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성령이 함께하는 자리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분명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느 한 곳도 마음을 우리가 놓을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길을 가거나 가정에 있을 때나 아니면 직장이나 사업장 어느 곳에도 우리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모든 자연 공해는 물을 썩게 만들었고 공기도 썩었고 그리고
이제는 땅도 썩었습니다. 사방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전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런 적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여러분 현장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 되시기 바라고 반드시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 오늘 다니엘의 이 축복과 이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